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 세 번째 집까지 다 완성을 시켜놓고 우리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내일 이웃들이 오는 걸 지켜봐야 되겠죠? 잠깐만. 뭐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목재 싱글 침대, 목재 체어, 도기 물병? 알았어, 잠깐만. 사하라 교환권 다섯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목재. 목재 침대. 요게 있어야 되고. 싱글 침대.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쵸? 다 있네. 있어, 만들자. 짠! 히히히. 휴대용 작업대. 만들래. 뿅! 도기물병하고 또뭐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목재 침대. 목재 침대 어딨지? 뭐야? 아 이거 진짜 아 기억력 하여튼 목재 싱글 침대 목재 싱글 침대 목재 체어? 뭐? 뭐? 너왜 바둑, 아, 나왜 이러냐? 도기물병? 도기물병은 됐지. 자, 오케이. 목재? 침대? 싱글 침대? 그냥 뭐? 목재 채워? 요걸 얘기해야겠지? 짠! 납품해주고, 실내용 가구 확인. 가구를 제출하고, 다음에, 이번에 야외용. 통나무 가든 침대, 통나무 스툴, 수동 펌프. 수동 펌프, 오케이. 가든 침대. 통나무 가든 침대. 통나무 스툴, 그죠? 얘는 되게 이 지금 입주자는 나무를 좋아하는 애인가 봐요. 나무 계통을. 나도 나무 우드 계통 좋아하는데. 또 하나 뭐였지? 이건 뭐야? 종이 박스? 박스 의자? 이런 게 뭐가 필요했어? 이거였나? 나무 블록 체어? 아씨, 참, 기억이 안 나. 아씨. 수동 펌프. 수동 펌프. 어딨냐? 수동 펌프. 아, 근데 수동 펌프 자체가 어딘지. 아, 이거구나. 스톤 펌프는 뭐 해야지? 점토가 있어야 되네. 점토 찾으러 가자. 그래서 점토 방에 있나? 두두두두두.
도구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있다. 아자. 펌프 만들고. 아, 저 옆섬에 한번 가볼까? 난리 사서 가보죠 뭐. 지금 그래서 막 팔 수 있는 거 좀 팔고. 장미꽃 필요 없는 것 같고 사과도 필요 없고 이제 팔자. 수동 펌프 제작 가능. 대박이죠 여러분. 짜잔. 써 이거를 근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그쵸? 배치하고 여기다가 침대. 니가 누우면 안 되지? 수동 펌프 대구도 하나 딱 해주면 이제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거죠. 짜잔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챙겨놓고 그다음에 티켓 하나 사서 놀러 가야지. 티켓 말리제 티켓 사서 놀러 갈래. 그래서 다른 섬에 가서 또 열심히 철광석을 키우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다 했어. 우와 그래. 네. 어? 뭐야? 뭘 줄냐? 뭐야? 어? 고마워요. 울타리 받았다. 집에 울타리 쳐야 되나? 또 뭐. 기념식에 참가할래? 밤에 기념식 해도 되나? 이제 기념식이 뭔가 좀 끝나야, 그쵸? 뭔가 또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하나, 둘, 셋. 와. 자, 다 됐습니다. 이제 무슨 뭘 해야 되지? 이제 집에 이거를 가면서 지금 얼마 있냐? 14,000원 있네. 이거 딱 다 갚아버릴래요. 저거를 그 론을 다 갚아서 집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노골 ATM. 6,000 대출 상환 해버리자. 전액.
일정 가자. 여러분 이제 아마 2층 집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 와, 대출금 갚는 기쁨이 이런 거군요. 와, 1000마일 주셨다. 아니, 뭐 넓게 칭찬할게. 4개. 마이홈. 괜찮아, 괜찮아. 어, 진홍색. 전 핑크색입니다, 여러분. 핑크색 좋죠? 와, 내일 집 공사 끝난대요. 야, 대박이다. 너무 좋다. 나는 그럼 섬에 가서 좀 놀다 와야 되겠다. 너굴 마일 교환이 아니야. 너굴 마일 교환. 어? 마일 여행권. 어, 이것도 하나 사야 되겠다. 헤어스타일, 아, 헤어 컬러. 헤어 컬러. 그 다음에, 어, 동양풍 울타리가 있네? 대나무 울타리. 여러분, 어떤 울타리가 좋을까요? 딱 6,000 되네? 어, 이거 사고. 여행권 왔다, 나왔다. 그 다음에, 헤어 컬러. 헤어 컬러 교환하고, 그 다음에, 레시피. 대나무가 좋을까? 동양풍이 좋을까? 짠. 이미지 변신 내일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동양풍 울타리. 와, 진짜 알뜰하게 쇼핑했다. 울타리는 내일 집이 완성되면 하기로 하고요. 정리해 놓고, 도구는 필요한가? 도구는 됐고. 자, 보자. 보자. 이거는 뭐지? 소박한 DIY 작업대 배우고. 동양풍 울타리 레시피. 역시 돌이 필요하겠지? 아까 돌처럼도 있었으니까. 철광석 점토. 점토가 3개 있어야 되네. 오케이, 알았어. 다 놓고, 마일 이제 이건 필요 없고, 이건 뭐야. 다 이거 수납함에 놓고, 일단. 섬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고 가서 거기서 채집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수납하고, 이건 도구들이니까 올려놓고, 또 수납하고,
짠! 이렇게 하고 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도도 에어라인으로 가서 우리 도도하게. 본능적으로 죽고 싶다. 여기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나? 역탕? 뭐야 이거? 짠. 이거는 참.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 이제 들어갈 수 없음 무슨 소용 있지? 어? 거래 완료라고 돼 있다. 맞자. 모리스 온다. 모리스. 소다. 소. 여기 모리스 오기로 돼 있고. 저긴 또 뭐가 오지? 미자 오나? 미자? 미자가 오나 보자. 3번은 집은 어디지? 거래 완료됐나? 3번 집? 거래 완료. 누구 오나 여기? 아, 여기 미자 왔다. 그럼 1은 누구야 도대체? 누구 오는 거지? 2는? 저거 사기꾼입니다. 저거 파이프? 파이프 누구야? 모르겠는데? 어떻게 왜 이름이 파이프냐? 진짜 파이프가 오는 거 아니야? 자, 도도 에어라인 가봅시다. 도도 에어라인. 자, 여행권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다른 섬으로 갈 수 있는데요. 랜덤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면 이제 자원을 또 조금 이제 좀 더 수급할 수 있죠. 오늘은 조니가 안 보이네. 조니? 오늘 조난 안 됐나? 조난 중독자. 조난당하기 중독자 존이라고 있습니다. 갈매기인데 날지도 못하는 갈매기가 있어요. 좀 돈 하나 필요한데? 이건 여긴 마일리지로밖에 안 되는구나. 네. 디아이아이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게임은요 신기하게 돌이 제일 중요한 게임입니다. 행성원 도끼 어디 갔어? 좀 더 많이 나오네. 더 이상 칠 수 없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도끼로 때. 안 돼. 맞아. 빨리빨리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재밌다. 여기서 화석은 안 나오네요. 근데 이상해서
되게 많다. 그죠? 꽃이 있어봤자 별 소용이 없는데. 바위 있다. 바위는 항상 쳐줘야죠. 공성 한 덕이 두 개나 있네. 와, 좋다. 배경음악도 너무 좋아요. 뭔가 하와이에 온 것 같아. 그 다음에 야자수, 야자수. 야자수 왕국 만들 거거든요. 야자수 많이 캐, 계속 캐야 돼요. 도끼로 그냥 아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어. 나와라 철광석, 나와라 철광석, 나와주세요. 나왔다 철광석. 나오네. 와 많이 나왔다. 사다리로 올라가야지. 아 진짜 빨리 다리가 좋아져야 저도 이렇게 낚시를 다닐 텐데. 아 진짜 산책하고 싶어서 진짜 미치겠네요. 그게 달려다 적었는데 제일 역시 속상한 거는 나가지 못한다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데 집 뒤로 좀 물러났을 때 되겠다. 어 벌써 10시네. 아 이거 안 된다. 뭔가 안 되고 있어. 여기서 문제 되겠다. 아이씨, 뭐. 안 됩니다. 바위 있다. 바위 찾아 산만이. 바위가 있습니다. 어, 저기 몰포나비 있다. 저거 비싼데. 저거 잡아야 되겠다. 어, 스윙. 점토, 점토, 점토. 저기 노린 재도 있네. 아,
여기 이 폭포에 있는 물고기라서 왠지 신령스러운 물고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잡았다. 뭐야, 황어? 에이씨, 가. 필요 없어. 물포나비 잡아야지. 저 아래로 가야 잡을 수 있나? 나비야. 근데 비싸요. 비싸요, 물포나비. 여긴 이거는요, 안타까운 게 저기 건전한 게임이잖아요. 술을 양조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비슷하진 않지만, 그것도 좋아하는 거죠. 그치? 스타듀 밸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도 방송하는 게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걸안 하려고 합니다. 깡통이네. 청소했다고 또못 주나 보다. 자, 강과 바다를 깨끗하게. 300포인트나 줬어요. 잘라버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바꿔! 꽃이랑 바꿔. 저기에 목재가 있네. 가용 자원을 충분히 모아서 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대충 다 모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요거만 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또 봬요.